오늘 두 경기 함께 해주실 해설위원, 대전 시티즌 유소년 코치로 계신 김인호 코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경기 경기 백암중학교와 서울 동북중학교가 만났는데요. 이두팀 강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왕주왕전 4강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팀이 안정돼 있고 또 어느 정도 공격력이라는 수비력이 전국에 4강에 드는 팀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강한 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중학교 그리고 경기 풍생중학교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두 팀도 막강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 유스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풍생중학교는 성남이라 유스팀이고, 울산 현대중학교는 울산 현대 프로축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스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들이, 그런 경기력을 미리 네네. 젊은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또 보고 배웠는지, 저희가 그렇죠.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제천 종합 운동장에서 작은 K리그가 벌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국 첫 번째 준결승 경기는 경기 백암중학교가 승부차기 끝에 서울 동북중학교를 제치고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경기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백암중학교가 경기를 전반전에 좀 리드를 함으로써 오늘 백암중학교 쉽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나 싶었는데, 아, 동북중학교의 그런 끈기도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팀다 열심히 뛰어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예.
네, 정말 준결승에 걸맞는 경기를 펼쳐줬는데요. 결국 경기 백암중학교가 승부차기 끝에 역전의 명수라고 불렸던 서울 동국중학교를 꺾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이번 중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울산 현대중학교와 경기 풍생중학교 두 번째 준결승 경기, 그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